자, 그래서 25장 펴시죠, 그죠? 그래서 현존하는 불교는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로 이루어진다 등등등 해놨습니다. 이게 다 아는 소리입니다.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를 근본으로 하고 남방불교는 상좌불교. 그거 보면 그 둘째적으로는 대승 상좌부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줄 한번 쭉쭉 끄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쪽 제일 위에 가면은 그리고 출가자들은 법에 의지하라.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불교는 역시 법입니다. 제가 초기 불교 하거나 여기 왔을 때 내가 작년 제가 너무 강조만 해서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설법 하시기 전에 그 우리 저 안구따리니까 경 인용하면서 했죠. 부처님이 35일째 되던 날 그죠? 깨달으시고 삼매들 또 나왔었죠. 이 세상에 의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맞죠? 우리 종교 왜 가집니까? 사실 의지처가 없다는 것 있잖아요. 어떤 궁극적인 기의처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괴로움이잖아요. 다 인정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의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하늘 위부터 땅속까지 예를 들어서 그죠? 부처님 가진 그 최상의 지혜로 싹다 살펴보셨습니다. 부처님이 의지해야 될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부처님은 이제 그죠? 소위 말해서 천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에 의지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의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나는 내가 깨달은 그죠? 이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설법하시기 전에 그걸 했다고 우리 안구따리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으신 부처님도 법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 제자인 우리는 말에 무엇하리요? 그것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 뒤에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말에 무엇하리요? 맞죠? 법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거는 불교가 살아있는 한, 불교가 남아있는 한, 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교가 법을 무시해버리는 한, 그거는 삿된, 그죠? 체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죠?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는 법안 합니까? 대승불교는 법을 더 부르짖습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뭡니까? 당연히 아비담만은 그래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죠? 불교의 핵심인 법을 근본으로 하겠다. 이게 아비담마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아비는 뭐뭐에 대해서, 담마는 법,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을 중심에 두고 있는 체계가 아비담마고 이것이 상좌부 불교의 핵심 체계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뭡니까? 아비담마로 부처님 가르침을 딱 요약하는 겁니다. 됐죠? 왜? 법이 불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법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 이런 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체득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런 그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교학 체계를 우리는 아비담마라 부른다. 됐죠? 아비담마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를 설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법에 대해서고 그죠? 대법이고 수백 번 했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 다음에 또 할지도 모릅니다. 반복학습이니까 그죠? 그래서 법이 나오면 법과 개념을 구분해야죠. 많이 듣는 소리죠. 근데 또 처음 듣는 소리 같죠, 그죠? 법과 개념을 구분하는 게 우리 불교 이제 특히 불교 법 체계를 우리 체득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세상 사람 99.99%가 개념에 놀아나 버립니다. 됐죠? 우리가 법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해체해서 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아, 법, 어렵다. 어렵다 싶은 분은 뭘 생각합니까? 법 하면은 온척애건 재현. 됐죠? 삼칠보름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 아비담마 체계는 이제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 됐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밑에 보면은 아비담마는 문자적으로 됐죠? 26쪽에. 거기서부터 몇줄 내려가 보면은, 대서 줄 내려가 보면 그죠? 출가자들의 제일의 관심은 오직 법이었지 결코 중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생이니 인간이니 하는 것은 법이 아닌 개념일 뿐이었다. 됐죠? 자, 여기서 개념과 법입니다. 엄마야, 중생무변 서원도, 그죠? 예? 상구보리 하와중생인데, 그러니까 소생이 같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그런데,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는 불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됐죠? 제주 남방스님들은 묻고 뭐 법마하고 잠이나 자고 그럴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제가 자신 있게 저는 그쪽 가서 그죠? 맨날 그쪽 가서 있는 사람이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만일 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대승이라면은 상좌불교가 진정한 대승입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지금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되죠? 태국 미얀마 가면요 저쪽 스님들이 우리나라 스님들보다 세상을 위해서 훨씬 헌신적으로 합니다. 예.
병원에서 자원봉사해서 피고름 다 그냥 받아내고 하면서 스님들이 그런 자원봉사합니다. 그런 스님이 없는가 하셨죠? 한국에 그런 스님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네, 그런 이야기 쭉 그 돼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 소위 말하는 부파불교, 이 아비담마 불교가 인도에서 대승불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나 법현 스님의 그걸 읽어보면요. 그 일본 학자들이 그 서양학자들 통일해낸 건데요. 거기 나타난 현장 스님이 방문한 절수 있잖아요. 수천 군데 나오, 수백 군데 나오거든요. 그걸 분석해보니까 70%가 예, 이 소위 말하는 부파불교, 아비담마 불교, 상자부 불교 절이었습니다. 엄마야, 왜 그럴까? 왜 그렇겠냐? 그때 당시 현실이 그랬으니까 그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도가 불교가 없어지는 12세기까지, 그죠? 이 대승불교는 다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 잘못한 거죠. 제가 대승불교 꼭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닌 걸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입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 그죠? 제가 요새 우리 그 원장 스님, 우리 대림 스님한테 많이 뗏깁니다. 스님, 자, 본지풍에 슬슬, 그죠? 스님이 본색이 드러난다고. 스님은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도 스님이야말로 대승불교 거기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예? 크, 막, 스님이 그럴 줄, 그럴 줄 모르면 대승불교 잘못된 겁니까? 두 개 다 하면 더 좋지요? 나는 초기 불교도 하고, 상자부 불교도 하고, 대승불교도 하고, 뭐, 전부 다 합니다. 됐죠? 그래도, 예. 말로 할 때는 대승불교 비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27쪽 맨 밑에 문장입니다. 여기 이러한 상자부 불교의 부동의 증거가 되는 청정도론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제가 여기서 오색이라고 감히 적어 놨습니다. 요 좀 뒤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림스님하고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이 청정도론이 대충 이제 서기로 따지면 425년 정도에 그죠?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 선생님하고 저는 그죠? 이 청정도론 옮기고 우리 책으로 출판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청정도론이 언제쯤 발간 나왔을까? 이 세상에, 그죠? 나왔을까? 우리는 425년 정도로 보는데 뭐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인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오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세기경, 즉 425년경으로 보는 것이 예, 저는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8쪽 제일 위에 보면 그죠?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몇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청정도론은 무엇을 설하고 있기에 1600년 동안 상자부 불교의 대명사로 불려왔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방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가르침은 정말 열반이라는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가 될 수 있는가? 됐죠? 우리 기본 관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겠어요? 예. 이거는 정말로 열반이라는 청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그죠? 어느 체계보다도, 그죠? 우리 좁은 단견으로 봤어도, 그죠? 초기 불교 있잖아요. 특히 사부니까야. 디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상우따 니까야, 앙무따야라 니까야를 가장 그죠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거의 안 빼먹고 그죠 중요한 가르침을 거의 다 담으면서 초기 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초기 불교를 아무리 설명 잘해봐야 근본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맞죠? 특히 우리 가나선은 딱 그 끊는 겁니다. 그죠? 근본을 딱 깨뚫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뭘 이야기합니까? 청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열반이란 청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거다. 그 길이 뭔데? 개정이다. 됐죠? 그게 더 구체적으로 뭔데? 실청정이다. 됐죠? 요렇게 해서 특히 우리 이제 1장 보면 그죠?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개송안을 인용하고 15번째 문장까지 한 너댓장에서 이 그죠? 그 청정도론 전체를 또 개정회를 멋지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1장이니까 다음 시간 좀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뭐 몇 가지 이렇게 중중중 해봤고요. 자, 그러나 그 28쪽
그 세 번째 문단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제대로 된 역사적 근거와 학문적인 분석 없이 청정도론의 근본 입각체를 논하는 것은 자칫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청정도론과 저자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한 뒤 이 문제를 난대로 천천히 보자. 됐죠? 10년 전에 적은 건데도 꽤 괜찮지요. 근데 사실이죠. 이 앞에 제가 왜 또 지 자름 싸다 하는 거 하면 이 앞에 이 해제 부분은 예, 제가 쓴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그죠. 그래서 10년 전이잖아요. 그죠. 10년 전에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어쩌나 싶은데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지금 그걸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지금 이거를 은근, 제가 그렇죠. 은근히 지자랑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지자랑 다 하고요. 그죠. 예, 그래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 차지하는 청정도론 위치와 성격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상자부 불교에서 청정도론은 예, 말 그대로 핵심입니다. 됐죠?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미 서양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저 인도, 스리랑카를 그죠?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서양의 불교가 전해지게 됐거든요. 오히려 동양이 서양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죠? 아이러니컬하게 불교는 저거가 서양에 가져갔습니다. 불교는 선인들은 게을러갔고요. 이때까지 포기해본 적이 없어요. 나 불교 2600년 사이에서, 그죠? 인도에서 초창기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별 그거 없습니다. 뭔가 뭐, 답답한 놈이 우울 판다. 이 제주이잖아요. 답답한 놈이 우울 판다. 아시죠? 목마른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습니다. 지가 답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하려면 지가 우울 파이죠. 답답한 놈이 우울 팝니다. 우울 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 좋고, 예, 세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사실 불교는 이때까지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그랬어요. 지가 답답하니까, 이 우물 팠는데, 이 청정도론도, 예, 저는 그래 봅니다. 부다고 선생님, 지가 답답해서 우물 팠는데, 눈물이 살려가고, 그때도 봅니다. 그렇게, 서양에서 뭡니까? 스리랑카 들어와서 몇백 년 동안 지배하면서, 좀 그걸 하면서 보니까, 뭐, 굉장한 게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식민지 지배하려고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눈이 번쩍 띈 겁니다. 그래갖고 서양에 가져오고, BTS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쟁이들 저거 다 만들었습니다. 15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불교를 이래 보고받고요.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죠. 구미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불교 모른다면 지성인 취급을 못 받잖아요. 저도 미국 한 2년 있어 봤거든요. 벌써 10년도 더 됐지만은, 그죠? 굉장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더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백인들은, 그죠? 이제 뭡니까? 동양을 빌리지 않고, 동양 사람들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불교를 세계화시키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999년도 미국 전미 불교 협의회 회의에서 자기들이 그래 했습니다. 왜? 인터넷 시대니까. 됐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요새 뭐 우리 조계종부도 영어 불교 열을 올리잖아요. 저도 디스 이제 어북 이 정도는 압니다. 그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양의 모든 불교학자는 전부 다 100% 자기들끼리 뭐라는 것만 불교는 2600년 만에 지금은 불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문예 불교 부흥의 시대라는 겁니다. 불교가 2600년 동안, 그죠? 불교가 생긴 26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부흥이 되고 보급된 적은 역사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맞죠? 옛날에 서양은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온 세계적으로 요새는 흑인 불자들까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가 그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그러니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서구 사람들 있잖아요. 스리랑카를 지배하고 이제 팔리를 좀 배워갖고죠. 이 책을 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청정도론에 팍 꼽혔겠지요.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을 불교의 두 번째 창시사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28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그죠. 20세기 초 서양의 어느 학자는 부다고사를 스리랑카 불교의 두 번째 창시자라 부르기도 하대. 그 출처까지 밝혀놨습니다. 됐죠? 예? 그만큼 부다고사 스님이 스리랑카 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은 왜 그러면 청정도론이 초기 불교에 관한 한, 그죠? 아비담, 상자부 불교에 관한 이래 중요한가 하면은, 그죠? 이 부따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이 사부니까야를 이해하는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29쪽에 적혀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청정도론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라는 점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죠.
주셔서 이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도 경장인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소서이다. 됐죠? 사부 니까야 아시죠?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상우때 니까야, 앙우따르 니까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아무리 아비담마적인 방법론으로 불교의 기본 주제인 개정의례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청정도론은 아비담마 논서가 아닌 경장의 주석서라는 기본 성격을 분명해야 된다. 즉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단 말인데,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쫙 해가 동그, 별표 빡빡하고 옆에 뭐라 적어놔야 됩니까? 예, 2023년도, 이제 2014년도 되나? 2023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됐죠? 요런 거는 또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장부주석 디가 니까야, 여기서는 왠 처음에 나온 거니까, 그죠? 우리 디가 니까야를, 디가 니까, 우린 이제 이 이후에 나온 거는 다 디가 니까야 맞춤이니까 이랬는데, 최초기죠. 이거는 디가 니까야 번역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가 니까야를 장부로 했고요. 마침에 니까야를 중부로 했고, 완전 일본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니까야를 정지부로 했고, 상부로 했고, 안구따르 니까야를 정지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책을 딱 내려고 보니까, 아, 이건 좀 일본식인 것 같고,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살리자. 이래서 디가 니까야, 마침에 니까야, 상대 니까야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부 주석서 해놨습니다. 디가 니까야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디가 니까야, 그죠? 마침에 니까야, 상대 니까야, 안구따르 니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장의 주석 서문에서 똑같이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 이 중요한 이 주석서도 전부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겁니다. 됐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주석서도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겁니다. 그 책들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뭐라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그죠? 모든 초월지들과 통찰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무더기, 요소, 강막경소, 이거 많이 듣던 소리죠? 가로 안에 보면 온, 개, 처, 제, 뭡니까? 예, 연, 됐죠? 그죠? 온체객은 재연의 가르침과 극히 청정원 농성 방법과 경지를 보자는 도, 그죠, 윗바산화 수행.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청정도론에서 아주 청정하게 설명되었다. 됐죠? 요렇게 제일 먼저 밝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디가 니까이를 이제 주석서에 보면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설명하죠? 그러면 뭐 설명해야 될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되는 거는 설명하지 않고 전부 말입니까? 청정도론을 참고하라. 요새 그러잖아요. 요새 논문 쓰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청정도론을 참고하시오. 요라고 너무 앞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에서는 우리 저 경장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 뽑아갖고 여기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개정회로.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하고 있고, 이제 디가 니까야는 설명하면서 교학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청정도론을 참조하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정도론은 실제로 그죠? 제일 중요한 상자부 불교에 관한, 주석서 문헌에 관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거기서,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서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뭡니까? 디가 니까의 주석서, 마침은 니까의 주석서, 뭐 율장 주석서, 이런 거 있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네 가지 전승된 가르침들의 중앙에 서서 거기서 말씀하신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네 가지 전승된 가르침은 한문호, 이게 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죠? 상자부 주석서 문헌에 보면은 아함하고 니까야는 동의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는 남방에 남아있는 부처님 말씀은 니까야라 그러는데 콜렉션이라는 데 있죠? 북방에 남아있는 가르침은 우리죠. 아가마, 아함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함으로 옮겼죠? 장암, 중암, 잡암, 정일암,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자부에서도 니까야와 아함은 100% 여기 보이듯이 그죠? 동의로 쓰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정도로는, 그죠? 모든 그죠 주석서 문헌의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30쪽 쭉쭉쭉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그것이 마치 뭐하고 같는가 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그죠? 31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 그죠? 자, 다시 말하면 그 두 번째 문단 중간 좀 밑에 보면 다시 말하면 장부에서 정지부까지 차이시죠? 그죠? 주석서들은 어느 것이 먼저 출간되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서로 상호 언급, 즉, 우리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그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석서들은 청정도론을 중심에 두고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대체 이걸 비유를 하자면 하면, 그죠? 중요한, 우리 전 컴퓨터로 갖고 메인 컴퓨터와 보조 컴퓨터로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메인 컴퓨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새 딱 회사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말기 해갖고, 예? 뭐 경리과, 그죠? 예? 김양, 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또 무슨 과입니까? 뭐, 생산과, 박양,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컴퓨터 다 쓰면서 중요한 데이터는 전부 여기 공유하고 있죠? 그 체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청진도론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유수님 아까 봅니다. 청진도론이라는 여기에도, 그죠? 중요한 설명, 가장 상대부 불교의 핵심은 여기 다 보완하고 있고, 그죠? 요건 디가니까의 주석서, 요건 상대니까의 주석서, 안구따르니까의 율장 주석서, 뭐, 해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데이터는 요거를 보시오. 요라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옛날에 이미, 그죠? 어쨌든 뭐, 또 뛰어난 분들이니까, 요새 뭡니까? 이 산업, 분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요거를 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메인 컴퓨터 A 하드디스크 운운 해놨죠. 그죠? 요새 이거는 그죠? 제보다 훨씬 우리 그죠? 부장님들이 훨씬 이해 잘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32쪽하고 33쪽부터죠. 책의 제목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예, 정말로 이제 헛소리를 줄이고, 그죠? 오늘은 첫째 시간에서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열어놓고, 이때까지 항상 그랬죠? 항상 걸어놓고, 그죠? 나중에는 시간이 더 허덕거리고, 이번엔 안 그래, 예,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로 안 그래, 예, 장담 못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예, 노력하겠습니다.